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니케텍스 물감을 사용할 거고 눈망울이 깊은 치와를 그려볼 거예요. 보통 아크릴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국산 알파 물감을 주로 사용하는데 강아지처럼 오래 걸리는 작업은 니케텍스 물감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감이 늦게 말라서 자주자주 짜주지 않아도 되고 굳어서 버리게 되는 물감도 더 적어요. 배경에는 멀리 보여지는 노란 꽃밭을 풍경으로 그려줄 거예요. 1차 밑색 작업에는 넓은 큰 붓을 사용하고 단계와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작업은 작은 돈모 붓을 사용했어요. 거친 붓들이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기는 훨씬 수월해요.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붓터치를 굴려주면서 꽃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그려줍니다. 자세히 그려줄 필요는 없지만 형체가 없을 정도로 대충 해도 안 되고 너무 정확하게 그려도 안 돼요. 그 중간 어딘가로 그려줍니다. 사실 이 표현이 저는 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꽃바닥 같은 경우 3번, 4번 밀도가 많이 쌓여야 꽃밭의 느낌이 더 살아요. 점을 몇 개 동그랗게 툭툭 찍고 아 왜 꽃밭 같지가 않지? 하고 그만두면 안 돼요. 많이 밀도를 쌓아주면 그 느낌이 얼추 나기 시작해요. 치와와 초벌채색 들어갈게요. 아크릴은 재료 특성상 채색하면서 스케치가 가려지기 때문에 강아지의 이목구비와 털의 무늬를 처음부터 섬세하게 채색해줍니다. 그 아크릴 DIY 채색하기 아시나요? 캔버스에 써진 번호대로 맞춰서 색을 칠하면 되는 건데 초반 초벌 작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2차 채색과 묘사를 올려주는 중간 과정 후반 과정은 많이 다릅니다. 아크릴은 한번 초벌 채색했을 때는 캔버스 바닥도 약간 비치고 붓터치가 거칠게 남아요. 그래서 두 번 정도 잘 말리면서 그려줘야 해요. 붓터치가 거칠게 남는 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캔버스에 희끗희끗한 부분이 남지 않도록 꼼꼼하게 채색합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건 강아지 털 방향대로 그려주세요. 털의 방향이 강아지의 특성과 인상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얼굴에서 귀, 그리고 몸통으로 털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잘 관찰해 주세요. 강아지 털 색을 자세히 보면 색감이 조금씩 달라요. 눈 주변은 하얀색과 베이지색이고 입 주변은 털색이 붉어져요. 그리고 이마와 몸 중간중간 검은색 털도 보이네요.
한번 1차 채색이 끝났고 눈부터 다시 바로 발색을 높여줄게요. 두 번 칠했을 때 확실히 발색 차가 많이 나죠? 털의 묘사는 눈이랑 코 주변 얼굴 앞쪽에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코에 강하게 포커스가 맞아 몸은 약간 흐릿하게 보여지는 사진이에요. 약간 과장해서 몸이 긴 강아지처럼 약 1m 정도의 거리감이 느껴지게 찍힌 사진이에요. 이쯤 되면 손등도 아프기 시작하고 내가 이 그림을 왜 시작했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봐요. 영상을 보면 빠르고 밀도 있게 편집한 거라 엄청 각 잡고 집중해서 그릴 것 같지만 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물 한번 마시고 오고 생각나는 거 한번 보고 오고 엉덩이가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털이 너무너무 끝이 날 것 같지 않아 지겨워지면 잠시 미뤄두고 다음날이나 길게는 며칠 뒤에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시작해요. 그렇게 잠시 쉬었다가 다시 그림을 시작하면 그림이 전체적으로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내 그림이 또 새롭게 다가와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털 묘사가 잘 보이려면 밑색 작업이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야 해요. 처음에 1차로 초벌 작업 위에 한 번 더 섬세한 채색이 들어간 후에 털을 심어줘야 해요. 마지막에는 라이너 붓으로 흰색 털을 그려줍니다. 슉슉 나가는 이 붓 작업이 조금 희열이 있어요. 마지막 활용 점정을 찍어주는 느낌이에요. 라인이 매끄럽게 슉 나가려면 붓에 물이 약간 있어야 해요. 너무 물이 많아지면 수채화처럼 흘러내리니까 그 중간 적절한 물량을 익히셔야 해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